자, 이제 캠핑장을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가 지금 강화 캠핑파크인데요. 자, 한번 가자. 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주차장. 저희는 제일 안쪽에 지금 위치를 했는데, 저희 사이트를. 전체적인 걸 보면 이게 상당히 여기가 오래된 곳이라서 인터넷에도 이렇게 캠핑장 배치도가 없더라고요. 보시면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이 요쪽. 지금 저희가 여기에 지금 자리를 해놨고, 보시면 이쪽에 지금 주차장. 그리고 이쪽이 이제 주로 캠핑 사이트인데요. 여기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보이시는 게이 약간 글램핑 같이 해가지고 보니까 그냥 요 주인 아저씨분이 다 준비를 해놓고 그냥 하시는 것 같아요. 보시면 이렇게 해서 보니까 안에 에어컨이랑 이런 것도 다 준비가 돼 있는 것 같고, 이 화롯대 이런 거 해서 텐트 없으신 분들도 와가지고 똑같이 이제 분위기를 같이 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데크 사이트도 있고, 여기가 이제 일반 다른 캠퍼분들이 치신 타프 스크린. 이 가운데가 주로 이제 아이들이 좀 뛰어노는 그런 장소로 만든 것 같고, 이쪽에 또 이제 데크가 이제 몇 개가 있고요. 이 데크 사이트가 지금 보면 이쪽과 이렇게 두개한 해서 한세개 정도 나오는 것 같고, 여름에 이제 아이들이 놀수 있도록 수영장도 여기 근원 있고요. 텐트는 주로 이렇게 캠핑장 둘레로 해가지고 사이트를 구성을 해놨는데, 보니까 이 사이트들이 이렇게 딱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건 아니고, 보니까 이렇게 대충 자리 잡고 다들 그냥 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특별히 주인 아저씨도 그런 크기에 대해서 오늘 이번 주말에 그렇게 꽉 차진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크게 이렇게 뭐선 넘어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하시지는 않는 것 같고요. 다른 일반 캠퍼분들이 치신 텐트가 있고, 보니까 가족 단위로 이제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또 이쪽은 보면 이제 또 다른 이제 주인 아저씨들이 좀 번호가 있죠. 이런 식으로 텐트를 구비하셔가지고 이쪽 라인은 다 보시면 일반 텐트들 쳐놓고 이제 와가지고 그냥 캠핑만 즐길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사이트를 이렇게 꾸려 놓으셨어요. 보니까 한 10개, 11개 정도 사이트가 있는데, 또 텐트 없으신 분들도 와가지고 이렇게 즐기실 수 있도록 이렇게 잘 구비해 놓으셨습니다. 주로 이제 캠퍼분들은 요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큰 곳에 이렇게 삥 텐트를 치고 지금 캠핑을 즐기고 계시고요. 가족 단위가 좀 많다는 점. 그래서 뭐 아침이나 이럴 때 이렇게 보시면 좀 활동적이죠? 또 가족 단위로 오실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위치가 강화도 이제 초입에 있는 데라서, 강화도 이제 초지대교라고 강화도 들어오는 다리가 있는데, 거기서 한 5분 정도밖에 안 걸려가지고 위치적인 게 상당히 괜찮습니다. 다른 이제 캠핑장들은 강화도 깊숙이 이제 강화도 안에서도 한 30분 들어가야 되는 곳들이 많은데, 여기는 한 5분이면은 강화도 들어오자마자 바로 캠핑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거리적인 점에선 유리하다고 볼수 있죠. 자, 이제 여기가 관리실과 매점, 이제 그런 샤워장, 뭐 개수대, 이제 그런 분게다 이쪽에 지금 위치가 돼 있는데, 여기가 지금 보면 폐교를 좀 수선하고 개조해가지고 만든 캠핑장이다 보니까, 아까 보신 캠핑 사이트도 사실 운동장이었던 것 같아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옛날 학교를 폐교를 이렇게 변경을 해서 만든 걸로, 구조가 약간 학교처럼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가 남자 화장실. 화장실도 이제 옛날 그냥 화장실, 학교에 구비됐던 화장실 살짝 개선만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고, 이쪽은 이제 교실로 쓰였던 데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게스트하우스로 이제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이렇게
막아놓고 게스트하우스로 해놨는데 한번 잠깐 아 여기 사람이 있군요. 아. 그래서 보시면 게스트하우스를 해놨는데 보니까 바닥에 이렇게 매트리스랑 이런 거 깔아가지고 잘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것 같고요. 보시면 매점도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고요. 매점 안에 이제 뭐 각종 뭐 음료수나 간단한 뭐 과자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팔고 계십니다. 아, 다음은 여기는 이제 바베큐장인데 뭐 어제 보니까 사람이 꽉 찼더라고요. 보니까 이쪽 아까 전에 본 글램핑에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여기서 저녁에 고기 같은 걸 이제 구워 먹고 하시는 모습들을 봤는데 지금 화롯대랑 이렇게 구비돼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뭐 친구들 이렇게 단체로 왔을 때는 이런 데 모여서 오손도손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고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펫프렌들리 캠핑장인 것 같아요. 보니까 강아지들을 데리고 온 캠퍼분들도 많이 좀 뵀거든요 어제. 아 그리고 여기가 좀 특이한 게 제가 이런 거를 뭐 하긴 뭐 있는지 몰랐는데 보시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강아지가 있고 여기 뭐 양부터 해가지고 각종 동물들 동물원이라고 해도 뭐 괜찮을 정도로 보시면 양부터 해가지고 보시면 공작새 보시죠? 공작새 양소리 들으셨나요 지금? 양도 있고 여기 지금 여기 안에 있는 것 같은데 보이진 않네요. 뒤쪽으로 해서 강아지 아유 큰 우리 여름이 있네. 여름이 여름아 안녕 여름아 안녕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람쥐들도 이렇게 저를 반겨주고 있죠. 여기 보면 특이한 게 아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프레드 뭔지 아시겠죠? 이름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카메라 의식을 하는 것 같아요. 안녕 안녕 이렇게 이 먹이 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아이들과 오시면 좋은 추억을 남기고 가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러닝맨도 여기서 촬영을 하고 여러 뭐 TV 프로그램도 여기 와서 아무래도 넓다 보니 촬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캠핑장 입실부터 이용 기준, 소음 기준 이런 게 있고 여기 보시면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촬영을 한 내용이 적혀 있고 이쪽을 보시면 이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뭐 약 먹이주기, 프레디도그 먹이주기, 포도 따기, 밤 따기, 뭐 고구마 캐기 이런 식으로 가족 단위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이제 구성이 돼 있으니까 오셔서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동물들 있고 또 애기들 이제 모시고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동물들도 구경하고 여기 보니까 이게 먹이주기 체험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양 모이주기 이런 것들도 다 돼 있으니까 오셔서 체험하면 되실 것 같고요. 여기가 이제 개수대도 뭐 한 8개 정도 이제 씻을 수 있게 되는데 뜨거운 물도 상당히 잘 나오고 수압도 괜찮습니다. 주변 스피커도 이렇게 설치하셔서 좀 분위기를 신나게 캠핑온 분위기 나도록 잘 꾸며 놓으셨습니다. 다음 여기 샤워장인데 샤워장은 제가 아직 사용을 안 해봤는데 일단 한번 샤워는 해보고 제가 리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쪽에는 특별한 건 이제 없을 것 같긴 한데 여기는 이제 주인분들이 이제 일반 종류의 일반 집인 것 같아요. 여긴
여기 뒤쪽으로 분리수거장이 위치되어 있고요. 이게 건물 뒤쪽에 있다 보니까 좀 거리는 한 30m, 40m 되는 것 같아요. 사이트로부터는 여기가 지금 아까 보셨던 그 캠핑 그 주인 아저씨들이 주인분이 구성해 놓은 캠핑 사이트가 있고 이게 아까 수영장 보이시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금 한 바퀴를 돌았는데 일단 가족분들이 오기에 엄청 편리하게 잘 구성을 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일단 캠핑장 리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뭐 텐트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나 또 텐트가 없는 분들도 뭐 같이 오셔서 즐길 수 있게 전체적으로 진짜 말 그대로 캠핑 파크처럼 잘 이렇게 구비를 해 놓으셨네요. 이게 여름철에 오면은 아주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리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전 지금 남자 샤워실에 왔습니다. 남자 샤워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크진 않고요. 이렇게 샤워 호스가 한 3개 정도 있고요. 지금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수압이 엄청 세진 않은데 그래도 샤워할 정도 됩니다. 샤워 약하진 않습니다. 뜨거운 물은 아주 잘 나오고요. 네. 그래서 수압은 그렇게 세지 않다. 하지만 뜨거운 물은 잘 나온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